경기 불황으로 살림살이도 빠듯한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마음 놓고 외식 한번 하기 힘드시죠? 이럴 때 맛있는 장어를 눈치 보지 않고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맛집이나 간장게장에 조기찜 등 13가지 반찬이 나오는 3,000원짜리 백반집은 어떠신가요?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서민의 기 살려주는 맛집들, VJ 카메라가 공개합니다.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을 위해 싸고 맛있고 푸짐하게 뭉쳤다. 맛있고 싸면은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먹으면 기분 좋고 덤과 서비스 따라오니 기 팍팍 살고 배심 두둑해져 나오니 또 찾고 싶어지는 서민 맛집이 지금 공개된다. 주머니 가벼운 날도 찾기만 하면 기분 업 시켜준다는 서울의 한 음식점. 이곳에서는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통영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힘찬 장어들이 기차에 파닥인다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끝내준다. 뭐 만드시려고요? 장어 구이요. 제 아무리 힘 좋은 바닷장어도 사장님 손길 닿으면 뽀얀 속살 드러내 손님 맞을 채비 갖추는데 매일같이 하다 보니 장어 다루는 솜씨가 달인급이다. 하루에 100에서 150마리 정도 잡고 있는데 어느새 가게에는 장어 먹고 기운 차리겠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는데 저기 맞춰 손님상에 드러눕는 장어 위에 취향 따라 소금 뿌리고 매콤 소스 발라 지글지글 구워내면 감탄사 연발하고 군침 삼키게 되니 장어구이 완성이로구나. 장어 익기 무섭게 젓가락 행진 시작되고 너도 나도 체면 불고 쌈부터 싸놓고 보는 사람들 입 터져요. 아이고 입 터져. 사장님 바닷장어 세 마리만 추가요. 사장님 여기 꼼장어 두 마리 더. 여기는 따로 주문할 거 없이 13,000원이면 꼼장어, 뭐 바다장어, 돼지갈비 세 가지를 다 준다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먹장어에 바다장어, 돼지갈비까지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세 가지 메뉴가 한 세트인 것인데 1인당 13,000원을 내면은 이 세 가지 메뉴를 취향 따라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 리필에 리필을 거듭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환상의 사파리로다. 상다리가 이거 휘어지네. 아 그래요? 예, 아 끝내준다 이거. 바다 육지 넘나드는 환상의 삼합. 상추 깻잎품에서야 궁합으로 이어지니 바다장어 넣고 돼지갈비 넣고 먹장어는 쌈삼합. 크기만으로도 배부른데 박사래교 사랑 듬뿍 담아 낭군님 입으로 지탱해 주시니 맛있어서 싸먹고 리필 좋아 또 싸먹고 먹여줘서 또 먹다 보니 해가 남산 아니 해산이요 에베스요? 에? 아 바다장어 한 4마리 그다음에 뭐 꼼장어 한 3마리 돼지갈비 한 3인분 먹었는데 아 배가 많이 나와도 아직 끄떡 없습니다. 아이고 뭐 나 한도 끝도 없이 먹어도 돈은 똑같고 맛은 기가 막혀요. 기막힌 맛 자랑하는 메뉴 또 있었으니 장어 뼈와 머리를 채소와 함께 넣고 푹 구우는 이거. 장어 사과 뿌릴 거거든요. 장어 육수 푹 구워 곱게 체에 걸러주고 고사리, 숙주나물, 대파, 마늘, 생강 등 다진 채소 넣으면 완성되나 싶더니 또다시 들어가는 정체불명의 걸쭉한 반죽. 우리 집에 있었는데. 뭔데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찹쌀가루 하면은 부드럽고 장어탕이 부드럽고 구수하고 진해져요. 장어탕에 안 들어가면 섭하지. 인심 담아 장어 살점 쓸어놓고 다시 한번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내 손님상에 나가는데 통영서 올라온 힘 좋은 장어 등뼈 구워 만든 장어탕. 아침 소풀이에 그만, 점심 허기진 배에도 그만, 저녁 술안주로도 그만이어서 장어탕은 주로 남자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장어탕 뚝배기에서 꿀이 살점이라도 발견될 양치면 그날은 온종일 휑지한 기분이란다. 근데 아 아저씨 온몸으로 장어탕을 느끼는 것이 간밤에 약속 좀 하셨구만요. 아저씨 내가 지금 반백년 살았는데 죽어야 되겠네. 왜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똥찹니다. 그 전날 술 한잔 마신 사람들이 이거 마시면 이거 한 입 드시면 속이 확 부러지는 게 그냥 최고입니다 이거. 경기도 가평군의 한 음식점. 물 좋고 공기 좋은 이곳엔 더워지기 시작하는 이맘되면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다는. 네, 올 여름 몸무게 나왔어요. 이거 먹으면 힘이 확확 쏟아나요. 이게 뭐예요? 강당이야. 먹으면 힘솟고 몸보신 된다는 음식의 비밀. 장작 볼 땐 가마솥 안에 숨어있다는데. 우리 한방백숙 육수 준비하고 있어요. 저특허 가마솥에 오가피, 황기, 작약, 엄나무 등 몸에 좋다는 약재는 다 들어간데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약재 가지수만 해도 무려 19가지. 웬만한 보약 처리가라는 한방육수의 크기부터 남다른 장작 헐벗은 채 입살 채비 마치고 있었으니. 아 근데 손님 마신 닭에 벼슬 달린 머리가 그대로인데 누구야 너? 어? 손님 확인도 하시고 이거 즐겨 드시는 분이 계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자르지 않아요. 버는 재미까지 있는 장닭에 한방육수 붓고 압력솥에서 30분간 삶으면 야들야들 살결 탱탱. 그러나 도도한 장닭 뼈술만은 흐트러짐이 없으니.
도도한 자태로 좌중 압도하고 거기로 환영받는 장딱 한방백수. 그 진가 제대로 느끼려면 닭고기 먹기 전 국물부터 마시는 게 순서라면 순서. 한방백숙이기 때문에요. 네. 국물이 진짜 참맛이거든요. 네. 국물 맛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한방육수 골고루 베인 장딱, 사이즈부터 남달라 닭다리 뜯는 참맛 또한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 뼈를 빼 요리조리 발라먹는 닭다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달라. 퍽퍽 살까지 탱탱하게 업된 살점위에 김치 한 조각 턱하니 걸쳐 먹으면 불경기가 어디 있고 스트레스가 어디 갔어요. 이거야말로 혀끝에 치삼가고 제대로 누리는 건 아니겠는가? 아니요. 그래서 그래? 불경기 속에 최고의 맛이고 속이 든든하고 가격 저렴하고 진짜 장땅입니다. 아 그래요? 닭다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먹어도 에? 닭다리가 이렇게 큰 닭다리는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오리 닭 발인 줄 알았어요. 오리. 4만 원짜리 한 마리면 성인 서너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양의 마무리로 깔끔하고 담백한 닭죽까지 먹을 수 있다는데, 기운 충만 배심 든든 행복이란 거든가 이게 행복이지. 아무리 배부른 사람도 닭죽에 김치 합세하면 안 먹고는 먹일 수 없으니 바로 장닭 한방백숙이다. 맛있고 싸면은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정말 맛있습니다. 어때 점수로 표현하면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10점. 아 그래요? 전라북도 군산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식당. 백겁시계가 점심을 가리키기만 하면 사람 행렬 이어지니, 아, 여기 도둑이 있다 해서요 그거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다가 잡힌 사람 한둘이 아니었으니 그 효자 도둑. 꽉 찬 속내 양념 골고루 배인 간장 게장 되겠다. 통째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조리 마지막 국물까지 쪽쪽 빨아 먹어도 맛있다는데. 가격이 엄청 싸잖아. 김밥 먹느니 왔어요. 게장백반이 3,000원에 너무 싸잖아요. 많고 많은 게 중에서도 선별 과정을 거치 남게만이 밥두둑의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데, 고추씨와 감초, 마늘, 생강등을 넣고 끓였다 식혔다를 서너 번 반복해 감칠맛 깊은 맛 살리는 양념 간장으로 목욕지게 맞춘 게 입수시켜주는 일단은 완성이다. 4일에서 5일 정도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인고의 시간 거쳐 아삭해진 간장 게장 먹기 좋게 자르고, 군침도는 부위 골라 속살 드러낸 뒤 고생 맞춰 담아내고, 고명 얹으면 밥도둑 게장 완성이다. 그러나 백반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건 머리머리에도 반찬. 시원한 시래기 된장국부터 담백한 계란찜에 콩나물 무침, 찐죽이, 어묵 볶음 등 각종 나물들까지. 반찬이 세 가지가 나와요. 3,000원짜리 게장 백반에 13가지 반찬이 나온다니. 12첩 수라상 받던 임금은 억울 다 하거든데, 그러나 맛에 반하고 착한 가격에 반한 서민들 감탄사 절로난다 절로나. 아따 이게 시방 3,000원이구만. 아 기가 막혀 보이구만. 이야 어쩌므로. 눈으로 감탄하고 감동까지 함께 먹는 게장백반. 손님상에 나왔다면 체면 물고 취향 따라 부위별 시식 들어가는데, 게딱지 맛이야 삼천동작도 다른 사실. 게딱지에 밥 한술 두술 비벼 먹다 보면 밥 한 고기 뚝딱 해치우는 건 문제도 아니다. 안 그려 총각? 응? 아 주세공이 기본이죠. 게장이 밥도둑인데. 3,000원 게장백반 잡았다 하면 밥 한 고기 금세 해치우고 먹는 이 마음까지 훔쳐가니 그야말로 착한 밥도둑이다. 얼마입니까? 맛있게 배불리 먹고 계산까지 기분 좋게 하니 한번 먹었다 하면 단골되는 건 당연하다. 3명이 9,000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싸고 돈 조금 내니까 엄청 기분 좋네요. 아, 맛있지 싸지. 아 이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입소문보다 더 빠른 것이 어디 있을 소냐. 경상남도 울산의 한 중국집. 평범한 듯 보이는 이곳에선 돈 한 푼 없이도 허기진 배만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는 사람 눈까지 크게 한다는데, 그것은 바로 저기 저 사나이 가슴에 품고 있는 왕자장면. 크기로 압도하고 양으로 승부건 저것이 진정 사람이 먹는 자장면이란 말인가. 크다 크다 커. 난 사람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한수용 내가 또 온다. 싸나 이름까지 걸고 탕수육 속에 따른 아저씨. 이곳에선 왕자장면을 혼자서 다 먹기만 하면 자장면 값과 2만원짜리 탕수육이 공짜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거대한 왕자장. 그 그릇 또한 특별 제작된 왕그릇이었으니 그 크기만도 약 32cm. 그 내용물도 무려 7~8인분이나 된다 하니 이걸 다 누가 먹나. 으이. 한 10명 중에 한 3~4명 성공하십니다. 감탄받으며 등장한 왕자장면. 취향 따라 먹는 방법도 천차만별인데, 아줌마 뭔가를 자장면에 부는데 이 뭐여? 왜? 뭐 넣으신 거예요 지금? 식초. 식초요? 네. 뚝심 있게 먹는 아줌마. 반면 꼬마 도전자도 있었으니. 아저씨 저희 둘이서 먹으면 안 돼요? 도전 도전해봐. 네. 평생 먹은 자장면이 왕자장면보다 적을 것 같은 꼬마 형제도 거침없이 도전장 내밀고, 탕수육 기다리며 엄마의 성공을 빌는 아들 카메라 들고 응원하니 8인분 왕자장면 다시 시선 집중. 아이고 뭐 보는 거 봐도 엄두가 안 납니다. 저 사람이 아니죠. 제가 잠시 후 한창 먹성 좋을 나이 하나 믿고 도전한 중학생. 결국 친구 그릇에 자장면을 덜어내니 잘했다. 종전만 해도 의기양양하던 사람들 하나둘 아, 포기하고 아시죠 못겠어. 만면 싸나 이름 걸고 도전장 내민 아저씨의 왕자장 그릇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 먹었다. 싸나 이름 걸어야 꼭 성공하랴. 먹성 하나로 자장 국물까지 싹 비운 남학생. 다 먹나? 다 먹었다. 성공해서
먹으면서 기쁨과 배부른 도전자보다 탕수육 먹을 배고픈 친구들. 이벤트 성공 탕수육 되짜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갈튀긴 탕수육에 새콤달콤 소스분 따끈따끈한 즉석.